있어요. 여기 튀어나왔잖아요, 우리가. 여기 튀어나오고 이런 디스크가 걸릴 확률이요. 50, 60대 퇴행성 디스크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6배가 더 커요. 그리고 그 다음 여기가 튀어나오면 어깨 같은 게 간지거든요. 그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이 주름이가 있으면서 목이 굉장히 짧아 보이죠. 짧아 보여요. 원래는 만약 이게 없으면 목이 지금보다 한 3cm나 해야지 5cm를 지금 더 길어야 정상이거든요. 이 상태에서 포기를 한번 뒤로 젖혀볼게요. 이 정도. 몸이, 자, 몸을 안 하고 뒤로 보는 수술 해보세요. 몸이 뒤로 촥 가죠. 여기서 좀 더 숙이려고. 이렇게 해서 그 허리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. 내가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, 이거는. 그래서 누워보세요, 이렇게. 누워보세요. 반대편에 누워보죠. 이 홈런러를 통해서 지금 목을 풀어줄 건데요. 그 이쪽까지, 여기 보면 뒤통수가 있고, 뼈가 있고, 목, 그, 있고요. 아주 쏙 들어가 있죠, 여기가.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는 중풍을 유발한다는 풍지혈. 그 다음에요. 목이 틀어진다는 천주혈. 그 다음에 말이 어디로 하는요? 암혈. 이런 혈들이 있거든요. 이런 혈들이 그 목이 짧아지고 어깨가 붙으면은 다 막혀버려요. 그래서 뭐 말이죠. 어눌해 지고 잘 안 나오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풀어주는데요. 그 다음 여기 위안골기 있잖아요. 위안골기 뒤쪽에 목대 튀어나온 거죠. 여기가 틀어지면은 어지럼증이 생겨요. 잘 안 들리고. 멍하고요. 그 다음 곧 바로 뒤가 안면혈이라고 해갖고요. 잠자는 혈이에요. 잠자는 혈. 그게 안면혈. 그러니까 잠을 편안하게 자는 혈이거든요. 여기가 막혀있으면은 잠을 못 자요. 자다 깨고 자다 깨거든요. 여기 풀어줘야 되는 거고. 그래서 폼롤러를 할 때는요. 어디까지 하냐면 대는 거를 잘 대셔야 돼요. 지금 대다수 분들이 어디다 대냐면 목에다 이렇게 대게처럼 대셨거든요.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. 뒤통수 뼈 있잖아요. 뼈가 딱 걸리게 되셔야 돼요. 걸리게 돼서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돌아갈 때 아픈 부위가 있어요. 아픈 부위가 있으면 거기를 더 하시면 되고 집에서 하실 때는 아픈 부위가 되고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. 풀리거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오시거든요. 이렇게 하지 말고 귀 뒤까지 완전히 오세요. 완전히 와서 풀어주고 완전히 풀어주고 또 그리고 또 몇 분은 빨리 하시거든요. 빨리 하면은 효과 없어요. 안 돼요. 아프니까 천천히 가면서 충분히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특히 이게 좋아요. 변형 동작인데 옆으로 넣어보세요. 옆으로 놓으면은 귀 밑에 유양골이 완전히 그냥 탁 되잖아요. 이 상태에서 풀어주면요. 한쪽에 두통이 있고 한쪽에 목이 아프고 한쪽 어깨가 아프고요. 한쪽 팔이 처지신 분들요.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TV 보실 때 이 상태에서요 내 턱에다가 이걸 딱 갖다 대세요. 갖다 TV를 보세요. 그러면 얼굴선이요 굉장히 다리에서 굉장히 예뻐져요. 그 저번 기수 때 보셨죠? 아니 첫날이 아 저번 기수 때구나. 저번 기수 하신 분들 보셨죠? 턱에다가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어요? 완전히 모양이 다 틀려졌죠. 또 이제 턱 갈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등에다가 대겠습니다. 등에다가 갖다 대고 꼭 이렇게 지지를 깍지를 껴보세요. 지지를 하세요. 그 다음 무릎을 세워보겠습니다. 세워서 엉덩이를 들고 근데 초보자가 이걸 폼롤러부터 많이 내리면 힘들어요. 그러니까 초보자 때는 약간 그냥 편한 어깨에다 대고 다리를 좀 벌리십시오. 자, 골반 넓이를 벌려주고 엉덩이 들고 수평 만들어서 위아래로 할 때 주의사항은요 요거를 펴주고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. 들으시면 안 되고 수평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. 처음에는 조금 근데 요걸 하다 보면 힘을 빼면요 교정이 돼요. 우두둑하면 교정이 되거든요. 틀어진 옆등뼈가 맞춰주는 효과가 있다. 그 다음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한 뭐 3시간, 4시간 정도 후면 제가 시킬 건데요.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상체를 옆 틀어요. 아니 고개를 하는 거죠. 딱 틀어서 위아래로 해주면 한쪽에 날개축지뼈 있잖아요. 여기 결리는 거예요. 그거 푸는 거예요. 그게 확실하게 풀려요. 고개 힘이 딱 가죠 지금. 딱 가거든요.
폭이 풀어지고 반대쪽도 결림이요 풀어지고 이렇게 풀어지면 돼.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이로 쭉 올라가 보십시오. 그대로 할 때는 그 변화를 주는 콧물을 굴리시면 돼요. 무릎 세워서 엉덩이를 들어보겠습니다. 엉덩이 옆에 나가야 되겠죠. 그리고 손으로 콧물을 양쪽으로 잡았습니다. 양쪽 잡았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세웠어요. 세웠어요. 자, 이렇게 해서요. 자, 내가 잡히는 만큼, 내 팔이 잡히는 만큼만 엉덩이에다 갖다 대면요, 어디가 풀리냐면 중둔근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. 중둔근은 요통을 유발하는 그 근육이거든요. 그 다음에 중둔근에서부터 이쪽 와가지고 여기 장경인대가 있거든요. 이게 장경인대가 이제 또 단축되거나 틀어지면은 그 무릎뼈를요, 틀어서 O자를 만들어서 그 퇴행성 관절염을 만들거든요. 그래서 이게 꼭 여러분들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? 이렇게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가다 보면 아픈 데가 딱 걸리거든요. 그래서 끝까지 갔다가 오고 반대쪽. 그다음에요. 다리 쭉 뻗어서 할 수 있으면은 이건 이제 나중에 고수죠. 뱃살 때리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위 아래 가위차기를 하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요. 지금 이분처럼 이에 내 허리 선에서요. 직선 허리 선에서 다리가 지금 밑으로 내려왔죠. 이렇게 하면 허리에 무리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. 딱 직선까지만 내려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요 30% 정도예요. 의식을 두고 이게 70%예요. 이거를 반듯하게 더 당기는 게 포인트예요. 반듯하게 반대로 쭉 반대 반대 자꾸 내려가죠? 안 돼요. 반대 반대. 자, 이제 오늘 배울 동작입니다. 다리를 쫙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. 이렇게.